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수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함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함수 세 개를 그려봤는데요. 모양을 많이 보셨죠? 얘는 근이 없고, 얘는 근이 한 개, 중근이죠. 그리고 얘는 근이 두개 있는데, 어떻게 구하셨나요? 구하실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셨을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구하셨을 건데, 혹시 왜 이걸 쓰는지,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봤던 판별식, 왜 이런지 알고 계시나요? 왜 판별식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함수를 이해하기 조금 편하겠죠? 판별식은 이거죠?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근의 공식에서 나왔어요. 우리 만약 이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양수라면? 얘네가 양수라면? 저절로 전체는 양수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도 살아있으니, 근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근이 두 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에서는? 근은 y좌표가 0이죠. 맞나요? 글씨가 조금. 근은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함수식에서 y좌표 대신 0을 넣어줍시다. 넣어준다면, 둘의 모양이 똑같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y좌표를 0을 넣었을 때의 결과가 똑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근들은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0을 대신 집어넣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모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죠. 판별식, 근의 공식을 쓸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2차 함수의 근의 판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첫 영상이라서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도움되는 수학 영상으로 찾아올게요.